호연왕 즉위 3년, 극심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나라 안팎이 시끄러웠으니. 세자저하, 글 공부할 시간이옵니다. 하기 싫은데. 주상전하 납시오! 오셨습니까, 전하? 저하께서는 글 공부 중이십니다. 네 집 자식인지 참으로 기특하구나. 방학인데도 저렇게 공부를 하다니. 안 그랬어, 호위무사? 그러게 말입니다. 고놈의 자식 참. 전하! 세자는 글 공부하고 있거라.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변성기하지 않아서 고민이다. 네 목소리론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잘 봐. 세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아비처럼 훌륭한 왕이 되거라. 전하! 봐봐. 아주 애비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세자도 저러니 백성들도 왕을 보고 비웃는 게지. 누가 비웃는 게냐? 호위무사! 어째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어? 내 백성이요! 거두시오! 거두라니까? 호위무사! 칼을 거두어라! 누구 말을 듣는 거지? 야, 너 벌써부터 쟤 나중에 왕 된다고 라인 타냐? 아닙니다, 전하. 호위무사! 편... 예, 세자 좋아!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전하! 야, 늦었어, 저리 가. 세자, 우리 그러지 말고 공부 좀 있다고 아빠랑 놀까요? 네, 말 태워주세요! 그럴까? 말이다, 말! 타! 예, 됐어? 신난다, 더 빨리! 알았어! 더 빨리! 알았어! 빨리, 더 빨리! 알았어! 세자 좋아! 좋아! 지금 이러고 놀고 계실 때가 아니옵니다! 야, 재밌어! 너도 타봐! 아이, 이렇게 놀고 계실 때가 아니라니까, 이거 참! 캐랴! 캐랴! 야, 재밌냐? 아이고, 전하! 아니, 모처럼 방학을 맞아서 세자랑 놀아주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세자 조하께서 학원에 가실 시간이옵니다. 학원? 가기 싫어. 조하가 이렇게 놀고 계실 때 이 다른 학생들의 성적은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네 혈압이 더 높아. 그래, 학원 가기 싫다는데. 아빠랑 놀자, 춤추면서 놀자. 이렇게? 아이고, 세자 조하. 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장차 훌륭한 왕이 되시옵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최 장군! 안 그러면 저렇게 된다니! 그게 할 말이요! 내 절대 세자 조하는 이런 왕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야! 너 진짜 비기 싫어.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학원 갔다 와서 또 놀까요, 세자? 아니, 되옵니다! 세자 조하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옵니다! 아니, 무슨 스케줄? 12시부터 2시까지는 논술학원, 2시부터 4시까지는 영어학원, 4시부터 6시까지는 승마학원, 6시부터 8시까지는 요리학원, 8시부터 10시까지는 방송댄스학원이 가셔야 하옵니다, 전하. 이런 어린 세자에게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이 말이 되느냐? 아니, 이 스케줄은 세자가 원한 것이요? 아니요, 엄마께서 하라고 하셔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학원 가지 말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아요. 아, 그래요? 아바바만 최고! 가서 놀아요. 당장 중전을 부르거라. 네, 전하. 중전마마 납시오. 네. 부르셨습니까, 전하? 참으십시오. 나라! 아주 내가 중전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중전, 창피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니 그건 그러고 중자, 지금 세자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학급 스케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전 또 뭐라고. 전하, 그게 다 공부하기 싫어서 연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즘에 좀 풀어줬더니 그것이. 그래, 이참에 잠 좀 줄이고 연기 학원도 보내볼까? 중자, 그 어린 세자가 어? 불쌍하지도 않소? 너무한 거 아니요? 전하,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지요. 요새 방학이라고 노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행학습이다 뭐다 부모들이 못 시켜서 난린데, 그러다 우리 세자가 뒤처지면 전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다 세자를 위한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 이혼 소송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전하! 닥치시오! 그대의 잘못 아직도 모르겠소? 정작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 자기 욕심 때문에 혹사시키고, 중정 같은 어른들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만 힘들어하는 거 아니오? 아주 가만 보면 말이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주, 어? 잇몸서부터 싹 짜증나 그냥, 어?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자에게 무리한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자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참된 부모지. 그래, 세자가 원하는 게 뭔데? 동생을 갖고 싶어 합니다.